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 앞에 요 벌통으로 이사 왔습니다. 등거운 말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즘은 토종벌 영상 뭐 그다지 찍을 게 없어요. 찍을 게 없는데, 아, 그래도 요거 하는 일이라도 요런 걸로도 좀 보내드려야 또 여러분들 또 조금이나마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심심한 거를 좀 달래주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별 재미는 없겠지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아우, 여기 뭐 칡동굴이야 다. 야, 칡이. 자, 보여드릴게요. 와, 벌들이 제가 앞에 이 앞에 벌통이랑 너무 다르죠, 차원이. 얘네들은 뭐 장난 아니야. 화분도 잘 들어가고 같은 시간인데도 등건 말하죠. 이 새끼가. 저게 미쳤나봐, 뭐. 얘네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벌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아, 요거, 요 정도면 요거 탄력 좀 받았겠어, 그죠? 굉장히 탄력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내검을 해보고, 청소 좀 해주고, 신문지 좀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다리 작업. 우리가 또 꿀을 채취해야 되면은, 화분 잘 들어가네, 화분 들어가네, 화분 들어가네. 아이, 벌이 이래야 되는데, 앞에 거는 꼼짝도 안 해요. 봉구 틀어가지고 벌써 월동 들어가려고 지금. 아, 벌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화분 잘 들어가죠? 아유, 잘 버텼네. 말벌들이 많이 왔다 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지금. 이게 정상군이고, 앞에 밑에 게 뭐, 여왕이 좀 불이, 또, 망했는지, 에휴, 꼼짝도 안 하고, 벌써 봉구 틀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아, 요거, 어우, 요것도 쉽지가 않은 작업이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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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무 있어. 아, 어우, 머리 부닥쳤어요. 어우, 예이. 환장하네, 진짜. 야, 오늘 진짜, 이게 농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오거든요. 할 일이 태산이다, 할 일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게 꿀에도 안 나와봐, 이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그죠? 꿀이 나와야 그래도 보람이 있을 텐데. 자, 여기는 여러분 황수자리. 제가 매년 삼벌을 세네 개씩 받는 곳입니다. 저 위쪽에 또 환태통 하나 있고, 왠지 꿀이 좀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거의 한 두 달 만에 내검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거의 내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이걸 만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대로 따놓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풀도 그대로 있고, 자대도 아니면 난장판이 돼가지고. 저거 미쳤나. 이게 좀 어려운 벌통이 이거. 자대도 봐줘야 되고. 아, 이거 만지면 우르르 나올 것 같은데. 어우, 씨. 꼼짝 안 하네. 뭐야, 저 아래 거면 더 무거워. 죄송합니다. 우리 저 토종벌 하시는 분도 꿀이 안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저만 이렇게 꿀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주 미안하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꿀 많이 난다고 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꿀이 없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저도 이런 게 오늘 보여준 요 벌통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요 사각백박, 요 사각백박이 답이다. 꿀 기가 막히죠, 여러분. 환태통도 필요 없어. 요 대박. 190 대박도 필요 없어. 요거면 끝나. 아주 꿀도 잘 들어오고 벌도 도망도 안 가고
일단 겨울에 월동도 잘 나고 보온이 잘 돼 있으니까 이 내경이 좀 커. 굵어. 다른 거 벌통에 비해 내경도 좀 있고. 어디야 씨, 돌도 지정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돼. 난감합니다 이거. 우후. 잠깐 흘러내릴 수도 있는 청계다리를 안에서 구동해라. 이럴 수가 있어. 오, 우와, 이야, 우와, 농담 아니야. 우와, 우와, 대박이다 얘네. 야, 얘네 어떻게 하면 좋아? 우와, 이거 가능한 일이게? 우와, 얘네 엄청 늦게 들어왔거든요. 오, 우와. 저 밑에 거보다 훨씬 무거워. 와, 약간 저 위에 거는 그것도 세 칸인데 약간 요 가벼운 이게 위에 약간 빈 느낌이 나고 여기는 꽉 찼어. 꽉 찼어. 여기는 좀 비었네. 여기는 살짝 비었네. 문 꽉 찼고, 여기도 꽉 찼고, 여기까지. 아,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으아, 이렇게 이런 걸 안 해주면, 다행히, 누이 피해는 없었네요. 아. 다행히, 누이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자대를, 어우, 이거 카메라를, 아 진짜 카메라 기사 한 명 있어야지. 그 혼자 하려니까 영상에 뭐 썸네일이 나오지도 않고 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혼자 영상 찍으려니까. 아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쉽지만 않아요. 아유, 찍어볼게요. 자, 가만히서 보시고. 야, 와, 이거, 씨. 누더지 했어, 누더지. 이 청소 안 해줘, 이런. 누이 끼고, 거미 끼고, 개미 끼고. 예, 굉장히 안 좋아, 이거. 이제 산에서 키우는 벌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산벌도 병충해가 와서 도망가거나 누이 껴서 병 걸려서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막 어떤 분은 막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저는 또 그분하고 좀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이 삿벌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죠, 이거. 너무 그렇다고 너무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청소. 바닥 청소. 개미 제거. 거미 제거, 이런 거. 기본적인 작업만 관리만 해줍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식하는 벌처럼 다르게. 간단한 기본 작업은 제가 해줍니다. 그래, 이게 꿀도 들어오고, 거의 도망도 안 가고, 저만의 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갖고 또 안 좋게 보신 분도 있어. 왜 벌을 만지냐? 놔둬라! 내 맘이다. 내 맘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다 맞춰갈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벌들이 막 난리쳤네. 야이! 여기가 돌이 없어서, 아, 이것도, 대빵 하나 빼줘야 되겠다. 압축, 빈통은 빼주라. 지금, 이제 꿀이 안 나오는 이제 시점이라, 압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필요없는 벌통, 대빵수로 빨리 빼주세요. 장비가 안 왔구나. 미안 얘들아. 미안. 사람 잘 찍었네. 산란 잘 찍었어요. 자, 보여드릴게. 와, 어휴, 잘 찍었죠? 아, 이것도 기대를 안 했거든, 솔직히. 늦게 들어온 벌이라 6월 거의 말에 들어왔을 거야, 6월 말에. 그래도, 와. 제가 10kg는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청계다리 꼽아줘야 되겠네, 바로 그냥. 작업하기 쉽게 청계다리 작업할게요, 바로 그냥. 청계다리를 바로 꼽아줄게요.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응? 어? 덤비지 마.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나쁘네요. 공격하지 말아요. 아파요. 자, 살살 벌도 찔리지 않게.
자, 요 총계다리 작업을 해줘야 20일 딱 꿀 딸 때 꿀을 딸 수가 있어요. 벌들이 벌써 덤비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들이 지금 공격에 예민해져가지고 슬슬 막 덤비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와! 어디갔냐? 자, 작업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어렵네, 어려워. 으악! 쉽지만 않습니다. 자, 아이고, 마무리 했고요. 토봉이들이 이제, 화분 잘 들어가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도 화분이 들어가야, 살라는 느낌까지 하는데, 저 밑에, 아, 보통, 관리 대상입니다. 화분이 안 들어가요. 지금 거의 멈춰 있으니까 여왕이 또 지금 망가질 수도 시기라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벼닥에 뭐 박스 대신 요거 신문지를 해가지고 안에 여기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공간만 해주고 이렇게 약간 월동토랑 보온재식으로 해줬습니다. 우와. 아이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박벌통, 보온 및, 점검, 청계다리 꼽기 작업 완료했습니다. 아, 여기 밑에 왜 막, 난장판이 됐네요. 난장판 됐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